파트 8의 레슨 1입니다. 엇박, 헛치기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자, 일단 악보 보시기 전에요. 저 따라해보십시오. 8분음표 복습부터 해보겠습니다. 1, 2, 3, 4. 자, 이 자세가 어땠냐면 하나를 칠 때 반대 손은 이렇게 올라왔죠. 이렇게 1, 2, 3, 4. 자, 여기서 이제 1번에 그 두 번째 마디 8분 쉼표가 있어요. 8분 쉼표 할 때 보시면요, 요렇게 치진 않고 원래 치던 부분을 멈추면 돼요. 이걸 헛치기라 그래. 거기 그때 이렇게 왼손이 올라오죠. 오른손을 칠 때 왼손이 올라오죠. 원래 치는 동작 이거 있죠. 이 상태에서 오른손만 빼면 됩니다. 1, 2, 3, 4. 동작은 똑같아요. 이 스윙 각도를 유지하면서 1, 2, 3, 4. 이렇게 치는 거를 헛치기라고 합니다. 8분 쉼표가 나오시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연습 1번 보고 다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시작. 1, 2, 3, 4. 자, 헛치기 할 때 발박자 계속 하셔야 돼요.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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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1, 2, 3. 이번엔 으스로 읽어볼게요. 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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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읏. 예. 8분 쉼표는 읏이라고 읽어주면 편합니다. 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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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읏. 네. 이렇게 하는 게 헛치기입니다. 자, 2번 가보겠습니다. 그 교재에 보시면 빨간 동그라미가 되어 있죠. 그런데 그거 보지 마시고요. 쉼표가 나오면 항상 오른손이 이렇게 헛치기가 됩니다. 아, 그 다음에 참고로 헛치기는요, 나중에는 익숙해지면 동작을 작게 하셔도 돼요. 1, 2, 3, 4.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뭐 고수들은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냥 1, 2, 3, 4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2번 가보겠습니다. 2, 3, 4, 5 보시면요, 다 빨간 동그라미가 되어 있죠. 그런데 동그라미를 보고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처음이니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만 8분 쉼표, 8분 쉼표가 나오면 항상 오른손 헛치기를 해 주십시오. 자, 이번부터 같이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1, 2, 3, 으따. 1, 2, 3, 한 번 더. 으, 으, 이렇게 됩니다. 자, 3번. 으스를 하시면 좋아요. 으, 으, 네, 으시 습관화되면 나중에 배우는 심표라든지 싱코페이션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되게 편하게 칠 수 있거든요.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4번.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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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박자 하시고요. 네, 5번. 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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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넘어갑니다.